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저와 같이 퀸슬랜드로 올라가 보실까요? 고고. 퀸슬랜드의 주도가 브리스베인이잖아요. 브리스베인이 요새 많은 개발 계획으로 굉장히 조금 핫한데요. 그 이유는 2032년에 브리스베인이 올림픽을 하겠다고 지금 어플라이를 해둔 상태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한국도 지금 사실 어플라이를 해서 한국은 서울하고 평양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겠다고 그렇게 어플라이를 해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고요. 결론은 내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월 11일 정도에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더 연장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동안 호주에서의 올림픽 역사를 한번 조금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멜번에서 저희가 1956년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4년이 지나서 2000년에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번에 32년이 지나서 브리스베인에서 올림픽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브리스베인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여기저기에 개발 계획들이 많은데요. 계획들이 많은 것도 그렇고 실제로 개발들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따끈따끈하게 브리스베인의 개발 10개의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해 둔 PPT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프로젝트 크로스 리버 레일입니다. 크로스 리버 레일은요, 모두 다 5.4빌리언 규모의 프로젝트고요. 이제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뭐 848원 뭐이 정도 되는데요.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또이 유튜브가 또뭐 나중에 또 언젠가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그거를 다시 원화로 환산하는 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5.4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 5조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10.2km 정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가 생기면 앞으로 18,500개의 차량의 수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크로스 리버 레일의 스탑들이 중요한데요. 그쵸? 그 스탑들을 좀 보겠습니다. 스탑은요, 보그로드, 그 다음에 울릉가바, 알버트 스트리트, 로마 스트리트, 너튼파, 그 다음에 엑스비션까지 모두 다 6개의 스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스탑을 가는 데는 전부 다 이제 크로스 리버인데요. 여기서 사실 다른 데는 다 리버를 보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엑스비션에서는 리버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엑스비션이 어떻게 해서 요번에 크로스 리버 레일까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이제 좀뭐 하이라이팅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 크로스 리버 레일은 이미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첫 운항을 2024년에 첫 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그 브리스베인 탑10 주요 개발 프로젝트 중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브리스베인 주요 프로젝트 중에서 탑2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퀸스 워프입니다. 퀸스 워프에는 총 규모가 3.6빌리언이고요. 그거는 브리스베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축구 경기장에 12개가 들어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규모의 사이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모두 다 2만 6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옥상 정원이 들어갈 거고요. 수영장, 럭셔리 스파, 그 다음에 6스타 호텔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0개 이상의 레스토랑, 카페, 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프로젝트에는 우리가 호주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IPIC 빌리지 시네마라는 거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IPIC 빌리지 시네마는요, 사실 호주에 한 번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아는 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화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퀸스 워프가 다 완공이 되면
해마다 관광객들이 139만 명이 더늘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 말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3년, 빨라야 2023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요. RNA 쇼그라운드 프로젝트입니다. RNA 쇼그라운드는 여러분들이 브리스베인에서 지금 뭐 이렇게 에카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쓰여지는 곳이 바로 RNA 쇼그라운드인데요. 여기에 지금 누가 참여하냐면 호주에서 가장 큰 디벨로퍼는 한 도시를 계획하는 랜드리스라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에 시드니에서는 달링하버, 그 다음에 바람가루도 전부 다 개발한 게 랜드리스입니다. 이 랜드리스가 지금 요번에 벌써 이제 올라간 지는 오래됐죠. 브리스베인의 이 전체 프로젝트를 다 맡아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요. 그 규모는 2.9 빌리온이고요. 위치는 어디냐면 바로 보이닐입니다. 보이닐은 포티튜드 밸리랑 이렇게 붙어 있는 동네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모두 다 22헥타르가 있는데 거기를 전부 다 주상복합 프로젝트로 변모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완공 예정은 스케줄은 2025년까지였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조금 더 딜레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하나 아세요? 퀸슬랜드에는 어느 도시를 가시든지 여러분들 킹스트리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랜드리스가 요번에 이제 벌써 몇년 됐지만 이 RNA 쇼그라운드를 개발을 하면서 랜드리스가 퀸슬랜드에다가 킹스트리트를 사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 가보시면 킹스트리트에 지금 사실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들이 많고 특별히 이제 프로페셔널들이 거기에 가서 많이들 즐기는데요. 거기에 가시면 이제 킹스트리트를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지금 이미 완공된 것이 700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00 스퀘어의 면적의 상가 건물들이 지금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벌써 한 5년 된것 같은데요. 5년 전부터 랜드리스랑 저희랑 같이 하고 있고, 랜드리스 제가 알고 있는 날 교민 소사이어티에서 랜드리스랑 같이 일하는 에이전트는 저희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5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주 조금 뭐한몇개 정도, 네다섯 개 정도 이렇게 뭐 남아있는 잔여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여기에 주거 공간이 얼마가 생기냐면 2,300세대가 더 생길 거고요. 모두 다 오피스 공간도 6만 스퀘어의 오피스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시드니의 랜드리스가 바람가루를 최근에 개발을 했다고 하면 바로 브리스베인의 랜드리스가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RNA 쇼그라운드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부동산 업무를 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거는 랜드리스가 이때까지 개발하는 프로젝트 중에 성공하지 않은 프로젝트가 없고 그 동네는 다 썸씽 가장 밸류업한 그런 서바브가 된 거를 제가 그동안에 보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RNA 쇼그라운드 프로젝트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22헥타르, 바로 보이닐이라는 거는 CBD에서부터 2km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나 가까운데 지금 이렇게 22헥타르의 공간이 그런 만한 그런 땅이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거기에 랜드리스가 개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세 번째 프로젝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같이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브리스벤 라이브예요. 브리스벤 라이브는 아직까지 브리스베인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각종 공연이나 큰 공연을 할때 이럴 때 이제 쓰겠다라고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미국 LA 라이브 컴플렉스를 벤치마킹 한다고 해요. LA 그 라이브는 모두 다 17,000석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요번에 짓는 이 브리스벤 라이브는 4,000석 들어간다고 합니다. 규모 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나 여기는 다들 이렇게 공연하는데 좌석이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드니에서 큰 공연을 하면 해외에서 이제 뭐톱 가수나 이런 분들이 오면 공연을 할때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시드니는 도메인인데요. 저희가 그 캐파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캐파
커뮤니티가 한 8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멜본에서 뭐가 있나 싶었더니요. 저도 몇년 전에 봤었는데 나가수를 멜본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시드니 마이어 뮤직볼에서 했었어요. 그때 그곳에 캐퍼서티는 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건 다 잔디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브리스벤 라이브로 이렇게 4천석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호주에서 아주 가장 큰 공연장이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락클럽, 그다음에 멀티플렉스 극장, 레스토랑, 바, 대형 스크린, 원형 극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고요.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브리스베인 라이브가 이렇게 생기면 여러분들 아주 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단, 코로나가 다 끝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글 스트리트 피어입니다. 이글 스트리트 피어를 시드니에서 어떤 거랑 조금 이렇게 비슷한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 생각에는 아마도 서큘라 퀴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요, 앞으로 주상복합 프로젝트가 2.1 빌리온 만큼의 규모의 프로젝트가 생길 거고요. 이 프로젝트는 호주의 상업용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넥서스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넥서스는 여러분들도 조금 어쩌면 친밀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벌써 지금 한 세월은 조금 됐는데요. 국민연금이랑 넥서스랑 같이 조인트 벤처로 해서 프로젝트를 조금 한 거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물가 다 거기가 워터프런트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이제 물가에 위치해서 그다음에 산책로도 만들 거고 그다음에 오픈 스페이스가 7,900 스퀘어의 오픈 스페이스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향후 40년 동안 퀸슬랜드 주총 생산에 5.7 빌리언 어치를 기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 프로젝트 하나 자체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여섯 번째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프로젝트는요, 밀레니엄 스퀘어입니다. 밀레니엄 스퀘어는 전체 프로젝트 사이즈는 2 빌리언 달러인데요. 이거는 뭐를 만드냐면, 호주에서 가장 큰 뉴스페이퍼를 만들고 하는 회사가 제가 알고 있는 거로 본사는 바로 브리스베인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보이닐에 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저희가 사실 지금 판매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파노라마 프로젝트라고요. 그 바로 건너편에 이 모두 다 4헥타리에 거쳐서 여기에 들어오는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밀레니엄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미디어 허브로 만들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체는 뉴스콥과 그 다음에 PWC 프라이스워터쿠퍼스죠. 세계적인 회계 법인인데요. 이 회사랑 같이 해서 조인트 파트너로 해서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 당연히 주거시설 들어갈 거고요. 상가, 그 다음에 편의시설, 공원,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디어 허브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컬처를 같이 이렇게 컴바인해서 그렇게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025년 완공 예정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곱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일곱 번째 프로젝트의 네임은 브리스벤 레이싱 클럽입니다. 브리스벤 레이싱 클럽이요. 브리스벤의 레이싱도 나름 멜번 컵만큼 나름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벤 레이싱 클럽은 바로 이 프로젝트의 위치는 에스콧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브리스베인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에 하나를 찍으라 그러면 에스콧이 들어가죠. 그 에스콧에 모두 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는 누가 개발을 하냐면 바로 머백이 합니다. 머백이 여기에다가 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다양한 건물들이 여기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여기는 머백이 개발을 하니까요. 당연히 아파트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모두 다 1000세대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경기장 잔디를 개선하는 데만 1.2 빌리온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양로원, 그 다음에 이제 널싱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지드 케어, 이런 것들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전체 프로젝트의 일단 예정은 2020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지연돼서 내년 정도에 다 완공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덟 번째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프로젝트 명은요, 브리스벤 쿼터입니다. 브리스벤 쿼터의 총 규모는 1빌리언 달러고요. 이 프로젝트의 위치는 300 조지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상업용 건물들, 그다음에 오피스들, 그다음에 주거용 아파트까지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오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82층짜리 가장 높은, 브리스베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누가 짓냐면, 시드니에 베이스한, 시드니에 로즈에 이것저것을 많이 개발하는 회사, 빌버지아가 지금 스카이타워를 짓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21년 완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하는 프로젝트랑 전부 다 합쳐서 그 안에 이제, 호주 최초의 W 호텔이 브리스베인에 있는데요. 아직 시드니에 없죠. 그런데 이제 브리스베인에 있는데 이 건물, 그 다음에 그 강변의 레스토랑, 그이 총체적인 거를 우리가 전부 다 브리스베인 쿼터라고 합니다. 이 브리스베인 쿼터의 개발 주체자는 누구냐면, 대만 회사라 그래요. 대만 타이완이스 회사인 바로 쉐이어, SHAYHER 그룹이라는 회사가 이 프로젝트의 전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다 끝나고 나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가장 브리스베인에서 최고층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프로젝트는요, 80번지 N 스트리트 프로젝트입니다. 이거의 규모는요, 모두 다 836밀리언 이니까 8,300억, 뭐 지금 환율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1,000원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총 35층의 오피스 공간만 해도 6만 스퀘어의 오피스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퀸슬랜드가 자랑하는 은행이자 또 보험회사인 썬콥이 여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0번지 N 스트리트는 그 N 스트리트 주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다 이제 앞으로 금융 그런 서버브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후년 2022년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 10개의 주요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프로젝트는 너무 중요한 바로 브리스벤 메트로입니다. 브리스벤 메트로 프로젝트는요, 카운슬에서 644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방에서도 300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치면 뭐, 1,000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 9천 몇백억이니까요. 한 조가 넘는다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요, 철로고요, 21k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을 좀볼 건데요. 역은 모두 다 18개의 기차역과, 그 다음에 11개의 기차역에서 인터체인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모두 다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메트로 라인 1과 라인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1은요, 지나가는 역을 좀 보겠습니다. In My Place, Upper Mountain Grappa, 그 다음에 Griffith Uni, 그 다음에 Holland Park West, 그 다음에 Green Slopes, 그 다음에 Branda, Mater Hill, South Bank, Cultural Center, King George Square, Roma Street. 이래서 모두 다 11개 역이고요. 이 중에서 뒤에 말씀드렸던 5개 역, Mater Hill, South Bank, Cultural Center, 킹 조지 스퀘어, 그 다음에 로마 스트리트, 요 5개 역은 메트로 라인 2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메트로 라인 2 역을 좀더 볼게요. 메트로 라인 2 역에는요, 유큐 레이크스, 보거 로드, 그 다음에 PA 허스피탈, 그 다음에 마터 힐, 사우스 뱅크, 그 다음에 컬처럴 센터, 킹 조지 스퀘어, 로마 스트리트, 그 다음에 노만비, 그 다음에 큐이티 켈빈 글로브, 그 다음에 헐스턴, 그 다음에 RBWH, Royal Brisbane Women's Hospital. 이래서 여기 12개 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요 5개 역은 서로 겹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체인지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리스벤 메트로는 아까 저희가 이 전체 10개의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크로스 리버 레일이었는데요. 이 크로스 리버 레일 6개 역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로스 리버 레일의 역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여섯 개 역은 보거로드, 울릉가바, 알버트 스트리트, 로마 스트리트, 너튼파, 그 다음에 엑시비션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엑시비션이 다른 거는 전부 다 물을 따라서 가는데요. 엑시비션에는 사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리버 레일이라고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데 바로 제가 이거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R&A 쇼그라운드 프로젝트를 누가 개발하냐면 렌드리스가 개발하는데요. 사실 이 렌드리스가 워낙 막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엑시비션 역을 뭐 글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마지막 역으로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까지가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기존의 빅토리아 브릿지가 앞으로는 그린 브릿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차역이 개선이 되면 피크 타임에는 거의 3분의 1 대당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23년 완공 예정을 두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브리스베인의 탑10 프로젝트들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요, 크로스 리버 레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퀸스 워프였고요. 세 번째 R&A 쇼그라운드였고요. 네 번째가 브리스벤 리버고요. 다섯 번째 이글 스트리트 피어고요. 여섯 번째 밀레니엄 스퀘어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브리스벤 레이싱 클럽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브리스벤 쿼터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 80번째 앤 스트리트고요. 열 번째 브리스벤 메트로입니다. 이렇게 10개의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교통에 관련된 크로스 리버 레일 프로젝트고요. 맨 마지막에 발표한 프로젝트 역시 브리스베인 메트로로서 교통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10개의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요. 안에 있는 8개 프로젝트는 결국은 다들 이제 큰 재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사실 가장 큰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땅 사이즈나 규모에서 가장 큰 거는 렌드리스가 하는 R&A 쇼그라운드 프로젝트가 가장 큰 프로젝트고요. 이 양쪽에 1번과 10번을 발표를 하면서 있는 프로젝트는 결국은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 프로젝트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교통이 원활하고 그렇게 대중교통이 발달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많이 모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나 없으면 차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를 특별히 교통을 깔아놓는다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을 영 제너레이션을 자꾸자꾸 유인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브리스베인의 지금 이렇게 시티 중심에 이렇게 크로스 리버 레일하고 그다음에 브리스베인 메트로 프로젝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림픽을 앞두고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이 도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젊은 세대들을 유입하고 싶어 하는다라는 그런 의지를 반영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브리스베인 앞으로 2032년에 올림픽이라는 거를 향해서 또, 그렇지만 또뭐 그것만 향해서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브리스베인의 모든 시민들의 어떤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나 10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왕성하게 다 벌써 거의 다가 많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브리스베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브리스베인 도시가 앞으로 변모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 드리도록 많이 노력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